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원에 출석하면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법정 안에서는 혐의 대부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호 기자입니다. 유아인 씨가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합니다. 특히 저로 인해서 크게 실망하시고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죄송합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수면 마취를 받겠다며 181차례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하고 타인 명의로 수면제 1,100여 정을 사들인 혐의를 받습니다. 미국에서 대마를 피우면서 지인에게 흡연을 강요하거나 수사가 시작되자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고 자금까지 지원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정 안에서 검찰이 공소 사실을 나열할 때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쉰 유 씨. 그러나 유씨 측은 대마 흡연 외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은 맞지만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지인에게 대마를 권유한 것은 사실과 법리 모두 따져봐야 하고 증거인멸 교사와 공범 도피 등 전체적으로 다툴 것이 많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증거 기록이 많아 열람 등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며 충분한 검토 후에 의견을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소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재판 과정 통해서 성실히 수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다툼이 시작될 유 씨의 다음 공판은 1월 23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